경제 환경 이슈를 빠르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환경과 에너지의 세지입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식목일을 기념하여 숲과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의 유래는 1872년 4월 10일 미국의 네브래스카주에서 최초로 식목일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당시 네브래스카주에서 식민지 개척자들의 무분별한 벌채로 산림이 모조리 파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최초로 식목일 행사를 진행하여 오늘날 식목일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호흡으로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20톤가량 된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전 세계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360억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배출된다면 각종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는 멸망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 이산화탄소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 한 그루에서 삼킬 수 있는 이산화탄소는 소나무 한 그루 기준 약 12kg인데요. 보통 잘 가꾸어진 산림 기준 1년에 4.6톤 정도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 가꾸어진 산림이 100만 개가 있어야 하는데요. 숫자만 본다면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무 심기를 실천 중이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전기차나 친환경적인 기술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2050년까지 나무 30억 그루 심기를 실천 중인데요. 하루빨리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없어지고 맑은 공기만 마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환경과 에너지의 세지였습니다.